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서경성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서경석입니다. 저는 쿨TV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최인식 대표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참 우선 첫째는 놀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. 이 최인식 씨가 사고를 쳤는데 이게 쿨TV가 이게 과연 몇 달을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참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. 참 최인식 씨가 애국자로구나. 지금 나라가 지금 뭐 굉장한 위기죠.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한테 뭘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죠. 이명 우리 힘으로 다시 요 다음번에 우파 정권이 다시 재창출될 수 있도록 정말 지난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최인식 씨가 이런 사고를 쳐가지고 그런 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 쿨TV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을 최인식 씨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자. 우리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모두 힘을 모아서 이 쿨TV를 기필코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.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진짜 돈 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100만 원 내놓고 간다.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나 여러분들 이 쿨TV에 출연하시게 되면은 괜히 혹시나 출연료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. 가장 기본이 뭐냐. 거기 제작진들 저녁 사는 거는 출연자가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다 좀 더 가능하면은 후원금까지 내고 돌아가시라. 저는 그러려고 그러거든요.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